그럼 이제 세 번째 절인 이제 파티션 정보 복사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여러 개의 그 디스크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런 디스크들에 대한 파티션 정보를 한꺼번에 이제 복사해야 될 일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자, 우선은 이제 가장 이제 좀 빈번하게 쓰는 일이 여기서 하드디스크 두 개, 동일한 하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드디스크 두 개의 파티션 정보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즈가 다른 경우는 이렇게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경우는 복사가 안 되고, 사이즈가 같은 디스크.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8기가짜리 디스크 두 개가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디스크 두 개가 이렇게 디스크 두 개가 사이즈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다르면 파티션 카피가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 미러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파티션을 이제 좀 복잡하게 분할을 해놓고 나서 동일하게 이제 이거를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뭐 SVM이나 뭐 혹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미러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 미러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파티션하고 두 번째 이 파티션을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카피가 되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 정보를 복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VTOC 커맨드와 PRT VTOC 커맨드와 FMT 하드 명령어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요두 개가 하드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자, PRT VTOC라는 이게 프린트 VTOC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프린트죠. 프린트 VTOC. 자, 여기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스크의 파티션 정보, S2가 이제 전체라고 했죠. 파티션 정보를 요 뒤에 이제 C0, D1, S2에다 카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FMT 하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파티션 VTOC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VTOC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명령어. 자, 마이너스 S 다음에는 실제 이제 VTOC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그 VTOC 데이터를 어디서 이제 가져다 오는 거냐면, 바로 요 앞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명령의 결과 값을 바로 이 부분, 이 대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력 값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 다음에는 VTOC 정보가 와야 되는데, 요 대시가 요 앞에 나온 결과 값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복사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0, D1, S2에다 복사해라. 그래서 PRT VTOC 명령어는 파티션 정보를 보는 명령어고, FMT 하드 명령어는 파티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맷 메뉴. 저희가 이제 슬라이스를 나눴던 포맷 메뉴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포맷의 파티션 메뉴 중에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에서 현재 파티션의 정보를 저장을 해서 새롭게 들어갈 파티션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AA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드셨다면 그 AA를 셀렉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레이블로 그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 그렇게 이제 권장할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DD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D 다음에 자, if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if는 input device에서 dvrdsk c0 d0 s2라고 하는 값을 읽어서 OF, 이건 output device입니다. 여기에다가 넣어라 이겁니다. C0, D1, S2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여기 블록 사이즈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BS는 512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략이 됐고요. 여기서 count는 2 하시게 되면, 원래 그 스팍 장비인 경우에는, 미리 여기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글씨를 잘 쓰죠. 예, 잘 쓰는 이유가 펜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써지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냥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팍이라고 하는 장비는 이 카운트를 주실 때 카운트 1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이 VMware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1을 주는 이유가 1을 주면 일단은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를 주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는 앞에서 저희가
그 파티션의 실린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값을 써도 앞부분은 지금 이제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티션 테이블 정보가 카피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카운트 값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은 슈퍼 블록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2번 다음 영역부터는 이제 또 슈퍼 블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잘못 카피하시게 되면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팟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다른 VM웨어도 뭐 이렇게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앞에 있는 명령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PLT, VTOC, HMT 하드를 쓰시거나 혹은 포맷 메뉴에 들어가서 선택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아마 좀더 안전한 방법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PLT, VTOC라는 커맨드로, 자, 우선은 포맷으로 이제 이렇게 C0, D0, C0, D1, C2, T0, D0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PLT, VTOC, 그다음에 DV, 자, 마운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 RDSK라고 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압도 있긴 한데 그냥 마운트 이외에는 전부 다 RDSK를 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0, D0, S2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하시게 되면 0번, 1번, 2번, 8번, 9번 뭐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30기가짜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사이즈는 여러분들 저는 기억하지만 여러분 C0 D1이었죠? C0 D1. 자, 0번, 2번, 0번, 1번, 2번, 3번, 7번, 8번, 9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번하고 이제 정보를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맷하시고요. 제가 2번의 파티션 정보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2번의 파티션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모디파이해서 올 프리하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yes 하시고요. 6번으로 하시고요. 쭉다 그냥 엔터를 치겠습니다. 여기서 cc라고 하죠. 자, y 누르고 엔터 하시면 자, 그러면은 지금 6번에 전부 다 할당이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q 누르고 엔터 하시게 되면 자, plt vtoc dv dv rdsk c2 t0 d0 s 뭐 0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정보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의 전체가 다 할당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서 지금 이제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자, 1번의 정보를 2번으로 전부 다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PLT VTOC인데 이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요 정보를 2번에다 카피하겠다. 뭐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이럴 때이 정보를 받아서 FMT hard -S. 자, 데이터는 파일이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가 이렇게 와도 됩니다. 그래서 대시가 오고 앞에 있는 값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V RDSK 자, C2 T0 D0 S2에다가 카피해라. 이런 의미라고 했죠. 자, 요거 이제 되시죠?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 요게 C1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C1. 지금 바운더리가 지금 에러가 나죠? 그래서 바운더리가 할당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0번하고는. 자, 저는 이제 OS가 30기가고 나머지가 8기가 8기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New Volume Table of Contents now in place 해서 자, 그러면 PLT VTOC 정보에서 C2 T0 D0 S2라고 했었죠. 자, 이게 01289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012 3789. 이게 맞죠. 네, 제가 실수했네요. 네, 똑같죠. 0123789. 자, 포맷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맷.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해 보셔야지 이제 익숙해지시니까요. 1번 누르고 엔터. 여기서 P 누르고 엔터, P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0, 1, 2, 그다음에 7번에서 3기가, 2기가, 1기가, 2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자, Q2나 Q 누르시면 된다고 했어요. 파티션 포맷 메뉴에서 자, 디스크나 디스크 DI 하시면 되고요. 2번 들어가서 자, 핀으로 엔터 하시게 되면 그러면 9번까지 이제 카피가 돼 버렸죠. 그래서 3, 2, 1, 그다음에 2기가 정확하게 실린더 넘버까지 정확하게 카피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모디파이해서 방법 두 번째 걸 써야 되니까요. 자, 올프리악으로 해서 또 이렇게 값을 원래대로 6번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할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거냐? 뭐 CC 뭐 이건 아무렇게나 상관없고요. 자, 저장할 거냐 물어보면 와인으로 엔터. 자, 2번 디스크의 파티션 정보가 현재 지금 6번에 전부 다 할당이 됐죠. 저장 됐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포맷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포맷 메뉴가 나오면 핀으로 엔터, 핀으로 엔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파티션 정보에 이름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이라고 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 파티션 정보에 대한 네임을 예를 들어서 뭐 MIRROR, 미러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미러라고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자 Q2 누르고 나오시면 자 포맷 메뉴로 다시 돌아가죠. 자 여기서 디스크라고 해주시고요.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핀으로 엔터, 핀으로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SE 하시게 되면 자, 원래는 여기에 그 오리지널 다음에 1번 해서 미러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데 지금은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1번 해서 미러라고 나오면 1번 누르고 엔터를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핀으로 엔터 하셨을 때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된 정보가 잘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설정된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왔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정보가 선택이 돼서 나와 주면 레이블 해주시고요. 와인으로 엔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작업이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두 번째 방법은 일단 실패는 하긴 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위해서 두 번째 디스크를 파티션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2번 누르고 엔터 하시고요. 자, 핀 누르고 엔터, 핀 누르고 엔터. 이제는 뭐 많이 익숙해지셨죠? 모디파이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모디파이로 해서 자, 올 프리악으로 이제 6번에다가 할당을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할당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 누르고 엔터 하시게 되면 이제 바뀌었죠, 여기서. 자, 그러면 현재는 1번과 2번의 데이터 정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LT, VTOC, DV, RDSK, C0, D1, S2. 자, 요 정보와 C2, T0, D0에 대한 정보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DD 커맨드로 이제 저희가 써보시면 되겠죠. DD if는 DV, RDSK, C0, D1, S2 였고요. 그 다음에 output 파일은 DV, RDSK, C2, T0, D0, S2. 자, count는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spark 같은 경우에는 count는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해주시면 뭐 e plus count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레코드 입출력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LT, VTOC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C0, D1, S2. 근데 여기서 저 if와 of의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기서. 절대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파티션 정보가 0, 1, 2, 3, 7, 8, 9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C2, T0, D0, S2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포맷으로 좀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1번 누르고 엔터를 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핀 누르고 엔터, 핀 누르고 엔터. 하시게 되면은 계속 뭐 동일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2번 누르고 엔터 하시게 되면 핀 누르고 엔터, 핀 누르고 엔터 하시게 되면 원래는 6번에 할당됐던 것이 0번, 1번, 2번, 3번, 그다음에 7번으로 이제 정확하게 할당이 됐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파티션 정보 나누는 거를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셔야지만 실린더를 나누고 하는 방법, 또 오버랩 시키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주의를 사항을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정에서는 저희가 NewFS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한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